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 의원 원장 김일철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컴퓨터만 많이 써도 팔꿈치랑 어깨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그 환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뭐 저희 시청자분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컴퓨터. 나는 컴퓨터만 하고 뭐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하고 마우스질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가락이 아픈 거는 내가 이해를 한다. 손을 많이 쓰니까 아픈 건 알겠는데 나는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하는 게 아닌데 이 팔꿈치가 아프고 되게 심한 날은 어깨까지 아픈 경우가 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손만 쓰는데 이 어깨랑 팔꿈치가 아픈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 몸의 관절의 그 해부학적 구조랑 연관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손가락을 움직이고 쓸 때는, 자, 이 손가락이 마치 밧줄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런 그 힘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힘줄이, 자, 보면 위쪽, 이 아래팔에 있는 근육에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 근육이 보면 이런 식으로 팔꿈치에 붙어 있습니다. 자, 팔꿈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자, 결국 이게 당겨지는 게 어디가 당겨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꿈치 쪽이 당겨지게 되는 거고, 이게 마치 줄다리기 하는 그 줄을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먹을 이렇게 한번 쥐게 되면은 여기 있는 힘줄이 이손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당기는 동작만 쓰다가 보면, 자, 여기 이쪽에 이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팔꿈치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팔꿈치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팔을 쓸때뭐 로봇처럼 위쪽은 가만히 두고 나는 여기 아래부터 여기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깨도 사용을 합니다. 어깨를 쓰게 되는 게 팔을 이제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쓰다가 보면, 자, 이 위쪽에 내 어깨 쪽에 이 잡아주고 있는 이두근, 그 다음에 삼두근이라고 하는 근육 다발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근육 다발이 보면, 자, 이 속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손을 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써도 팔꿈치가 사용이 되고, 이 이두근이나 여러 가지 근육 다발을 통해 가지고 이 어깨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날개뼈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 나는 손만 썼는데 실제로 이제 손만 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어깨까지 다 쓰게 되는 거고, 자,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쓰다가 보면 이 몸이 금방 낡고 힘줄이나 근육은 기계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만 계속 쓰고 뭔가 풀어주고 이완을 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금방 빨리 낡게 되고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일 쓰는 자세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뭐 이런 부위나 어깨 이런 부위가 고정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고, 사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자세가 이제 비슷하단 말이에요. 쓰는 자세도 비슷하고 하는 업무도 뭐 사무직으로 비슷하고 컴퓨터 쓰는 게다 비슷하다 보니까 아픈 부위도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원인 자체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좁은 가동 범위, 이 가동 범위가 아주 좁은 범위 하면서 반복적으로 써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손을 쓰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손가락도 뒤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자, 이완을 시켜서 풀어주고요.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이렇게 손바닥을 뒤로 젖히게 되면 이쪽 근육이 조금 늘어나고 여기 이쪽 부분이 자극을 받으면서 스트레칭하면서 근육이 이완되게 되거든요. 어깨 같은 경우에 주로 이 범위 안에서만 계속 쓰니까 어깨를 이렇게 뒤쪽으로 풀어주는 동작을 자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벌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뒤로 이완시켜주는 이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의 범위까지 쭉쭉 늘려주고 이완시켜주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손이나 또는 아랫팔 또는 어깨 쪽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내가 같은 동작으로 반복해서 써도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고 통증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물리치료하거나 아니면 주사치료하거나 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마디피 치료 이런 거 이제 하고 하는 건데요. 가급적 뭐 주사나 이런 시술은 사실 안 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하면 이 병원에 와서 치료 안 하고도 또잘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잘 이해되셨죠? 손만 써도 팔꿈치나 어깨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분들은 사실 자세가 꾸부정해져서 이 목이 아프면서 머리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고 스트레칭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으면 이 집에서 바로 한번 이 스트레칭 하는 거 따라해 보시고 유튜브만 계속 이렇게 혹시 오늘 보셨다 이러면 잠깐 유튜브 끄고 이렇게 몸을 뒤로 젖히면서 펴주는 그런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 스트레칭 하는 거꼭 생활화 하시는 게 관절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